좋은데요. 복귀작으로 손색이 없어요.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이야? 뭘 찍고 다닌다나? 저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예, 플래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게스트분들. 예, 바로 질의응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개막작과 함께 22회 부산국제영화제 시작을 알리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막작 유리정원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의 입장에서 여기 앉은 이 배우분들이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먼저 제일 끝에 앉으신 배우 임정훈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리정원에서 현 역할을 맡은 임정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서태환님. 네, 안녕하십니까. 유리정원에서 정교수 역할을 맡은 서태환입니다. 아, 이렇게 유리정원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요. 아, 오래간만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와서 굉장히 떨리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배우 박지수님.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지수입니다. 저희 유리정원이 개막작으로 선정돼서 정말 영광이고 기쁘고요. 저도 오랜만에 데뷔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거라서 반갑고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인사말을 기다렸던 아름다운 여배우 문근영 씨. 네, 안녕하세요. 유리정원에서 재영 역을 맡은 문근영입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분이 좋고요. 너무너무 떨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의 스토리에 맥을 쥐고 있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을 우리 배우 김태훈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날씨에 부산에 오게 돼서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화의 감독님이십니다. 신수원 감독님께 인사와 그리고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시 불빛이 번쩍이니까 불꽃 축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2년 전에 마돈나로 부산영화제에 왔었는데 2년 만에 다시 유리정원이 특히 개막작에 선정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고맙고요. 유리정원은 영화를 지금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과학도가 이상을 가진 과학도가 타인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난 꿈이 짓밟히고 자기가 태어난 숲으로 돌아가 무명 소설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미스테리 판타지 영화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러면 질의응답을 들어가도록 할까요? 오늘 방금 전에 영화를 다 보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 건가요? 네, 저쪽 옆에.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아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어쨌든 마돈나에 이어서 한 순수한 여성이 주변으로부터 그 훼손당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그 맥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유리정원이라는 이 소재 그리고 이 주제를 어디서부터 이제 모티브로 좀 얻으셔서 시작이 됐는지 그 출발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되게 오래전에 좀 구상을 했던 소재인데요. 예전에 소설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 영화 하기 전에 소설을 오랫동안 썼을 때 느꼈던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들을 영화로 한번 풀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돈나를 구상할 때부터 소설가가 주인공인 영화, 근데 그 소설가가 어떤 그 세상에서 상처를 입은 한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표절하는 이런 이야기를 구상을 했었고요. 그러던 가운데 좀 이야기가 잘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다가 사실 덮어버린 상태에서 마돈나를 준비했었는데, 마돈나 시나리오를 쓰던 중에 거기 보면은 영화에 보면 미나라는 그 뇌사 상태의 식물인간이 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쓰다가 문득 이전에 이 유리정원의 그 아이템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뇌사 상태에서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혼도 없는 걸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식물인간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인데 인간이다. 그러면서 제 약간 그때 마침 그 인터넷에 돌던 그 나무 형상인데 인간의 여인의 형상을 한 나무 이미지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랑 연관을 시키면서 그러면은 그 여자 주인공을 뭔가 그 나무가 되고자 하는, 세상에서 상처 입고 꿈과 이상이 짓밟힌 상태에서 나중에 나무로 환생하는 여자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구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돈나 끝난 다음에 이 시나리오를 좀 본격적으로 쓰면서 그 직업도 과학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목체를 연구하는 과학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재현이라는 인물이 여자 과학도로 그 주인공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여자 과학도를 지켜보는 무명 소설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사랑스러운 국민 여동생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문근영 씨가 그동안 보여왔던 드라마나 역속의 캐릭터와 상당히 다른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본인한테 굉장히 새로운 출발과 계기였을 것 같고, 이 영화를 연기, 그 역할을 연기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연기랑은 굉장히 틀렸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우선은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야기도 너무나 매력적이었지만 재현이라는 캐릭터에 굉장히 깊은 끌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일 수도 있고, 그 아픔으로 인한 상처받은 그 어떤 훼손된 순수함을 계속 지키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른 부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서 굉장히 끌렸어요. 그게 인간적인 애정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배우로서의 어떤 욕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잘 이해하고 잘 표현하고 잘 연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고,
촬영하는 내내도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사실 재현이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던 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예, 손 드셨던 네, 아, 저 매거진M의 나원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과 그 문근영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이 극 중에 표절이라는 어떤 모티브를 되게 강하게 쓰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표절당하고 그것이 나중에 또 표절 시비로 인해서 이제 국경에 처한 어떤 작가를 만나면서 또 자신의 인생을 표절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아무래도 창작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다른 작가의 무엇 작품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이나 또 다른 사람의 삶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실 텐데, 어떤 작가로서 다른 사람의 삶을 작품 속에 담는 것에 대한 것이 어떤 식의 윤리적인 고뇌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식으로 하면서 영화를 만드셨는지 궁금하고요. 문근영 씨께는 아무래도 이 다리를 이제 저는 그 장면들이 참 많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약간 다리의 길이나 어떤 크기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기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연기를 표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소설가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저도 소설을 쓴 적이 있고, 또 영화도 또 하나의 창작의 어떤 행위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어떤 저도 사실은 신문 기사도 보고 이러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아니면 길 가다가 만난 마돈나도 길 가다가 카페에서 만난 어떤 노숙자 여자를 보면서 구상을 하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어떤 그 뭔가를 삶을 제가 뭐지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그 고통에 처해 있는 어떤 그 존재들, 제가 또 만든 영화들이 사실 루저들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항상 사실 창작을 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물론 그런 이야기가 주제의 중심은 아니지만 시나리오 쓰면서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살다 보면 사실 내가 뭔가 만든 예를 들어서 가치를 누군가에게 강탈당한 게 또 빼앗기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자기도 모르게 사실 빼앗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단지 창작자뿐만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그렇게 저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뭔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창작자로서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구하고 직접 그냥 다리를 최대한 좀 사용하지 않으면서 생활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시즌1로 기자 김현정 기자라고 하고요. 우리 그 김태훈 배우님은 지난해에도 개막작으로 첫 선을 보이셨는데, 이번 영화제 2년 연속으로 개막작의 사나이 받으셨습니다. 그럼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문근영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부산국제 영화제 개막작으로 또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라서 그런 의미고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좀 어떻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신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개막작 선정됐다는 얘기 듣고, 작년에 춘몽이라는 영화에 장률 감독님이랑 경주 때부터 해서 저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고, 그의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춘몽에 잠깐 한두 시 특별 출연처럼 출연했는데, 이제, 한국 영화가 2년 연속으로 개막작으로 선정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제가 작년에는 개막작 참석을 못 했거든요. 근데 한국 배우나 외국 배우를 통틀어 부산 영화제 개막작에 2년 연속으로 어쨌든 스크린에 얼굴을 비춘 건
저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부산영화제 몇 번 참석한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제 영화를 가지고 참석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찍은 영화가 개막작이 되고 또 그 영화로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화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영화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영화제에서 많은 분들께 유리정원이란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부산일보 임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아마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여성 감독으로서 여성의 삶을 이렇게 조명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두 배, 세 배, 네 배의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관점에서 이 영화를 풀어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영화를 하면서 사실 제가 여자다라는 의식을 일부러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여자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좀 더 제가 더 많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또 제가 만들어낸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이 캐릭터가 관객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재현 역할은 사실 그 배우가 소화하기도 사실 쉬운 캐릭터가 아니어서 배우하고도 은영 씨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내면적으로는 강한 의지가 있는 여성이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그래서 어떻게 후반부로 가면 되게 광기도 좀 약간 미쳐가는 자기의 어떤 신념에 미쳐가는 그런 인물로 그리고자 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그 피해자로서의 인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캐릭터를, 여성 캐릭터를 만들면서. 대신에 저는 이 여자가 어떤 그 여인이 상처를 입든 자기의 신념은 포기하지 않는 인물로 그리고 싶었고, 그런 단계에서 결국은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꿈을 결국은 실현하는 인물로 그려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마돈나 때랑 조금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캐릭터를, 여성 캐릭터를 구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BS의 강지영 기자입니다. 저 강수연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도 역시 많은 좋은 영화가 개막이 되는 선을 보이는데 이 작품을 개막작으로 선정하신 이유, 저희는 물론 잘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 또 오늘 이제 개막식을 앞두고 있으니 이번 영화제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번 영화제에 자랑하고 싶은 거는 사실 정말 많은데 한마디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개폐막 작품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시아의 신진 영화들 그리고 특별전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영화가 더 다양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정말 영화제를 열심히 영화제를 지키기 위해서 영화제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영화인들과 또 우리 영화제 관계자분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자랑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자랑할 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영화제를 끝까지 영화를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Can I ask a question in English, please, of Director Shin?
Thank you. Good afternoon. I'm Rob McBride from Al Jazeera Television. I wanted to ask a more general question about the movie industry and this festival. Obviously, in the past year, we've had the controversy of the blacklist of artists. I wanted to ask you how confident you are as a filmmaker that we are now through this phase and that this festival represents a new start, if you like. I don't speak English well. Sorry. 우선 그 아무래도 예 작년 예 재작년부터 부산 영화제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부산 영화제뿐만 아니라 그 정권 하에서 어떤 블랙리스트라는 것으로 문화 예술인들을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표현의 자유는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유리정원에 보면은 약간 영화를 보신 분 보면 앞에 약간 4대강에 대한 언급이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과거에 제가 그 정권 아래에서 이 영화를 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에서도 그 블랙리스트라는 칼날을 사실 잣대를 들이운 거잖아요. 저는 운 좋게 피해 갔습니다. 피해 갔지만 그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결코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온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영화제를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제를 오늘까지 키워주신 것은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제를 틀어주신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영화제는 영화와 관객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사회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영화제의 주인은 온전히 영화와 관객입니다. 앞으로도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감히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감독님의 아름다운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면은 온전히 그들의 주인인 영화제를 지켜야 되고 이 영화제가 정말로 온전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신을 잃지 않는 영화제로 영원히 길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 성원입니다. 감독님 뭐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약간 관심이 있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뭐 그런 의도를 좀 자분하게 넣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당권의 어떤 소재로 그냥만 지나치시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은 이게 처음에 그 4대강 문제나 이런 걸 갖다 지적하실 때 어떤 좀 자분한 의도가 좀 많이 가지고 계셨던 건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감독조합이 2년 연속 지금 보이콧을 결정한 상태에서 많은 유명 감독님들이 어떤 레드카펫이나 뭐 이런 거 보이콧을 한다고 안 내려오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영화제를 많이 뭐라 그럴까 많이 유린했다고 영화인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흥정훈 시장이 오늘 또 개막식에 레드카펫을 밝혔다. 그래서 영화인들이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독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앞에 4대강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그 4대강이 메인은 아니었습니다. 메인은 아니었고 다만 그 되게 뭐지 강의 어떤 그 흐름이 막고 어떤 자본에 의해서 그런 자연이 사실 훼손되는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맥락에 그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취재 과정에서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을 만든 그 염록체 그 세포라는 것이 결국은 그게 과잉이 되면은 녹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물고기를 죽이고 강물을 마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취재 과정에서 그 과학도들한테 들으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이야기의 흐름과 재현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것과 뭔가 일맥상통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넣고요. 하지만 그것이 메인은 아니었습니다. 제 영화에서.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어쨌거나 저는 그 부산영화제 감독조합 소속이긴 하지만 작년에 어쨌든 투표로 감독조합에서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그 작년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올해는 이제는 그 투표를 하지 않았지만 감독조합에 그래서 어쨌든 보이콧을 유지하자라는 입장일 때 대신에 그 조합원들에게 어떤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는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도 그 사실은 그 개막작 결정이 굉장히 그런 감독자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하긴 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그 저는 부산 영화제가 그 되게 어떤 외압에 의해서 시련을 겪었지만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인이었을 때를 생각하면 새로운 어떤 얼굴들, 자본에서 도와주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영화인들을 발굴해낸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독립영화인들이나 예술영화를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작품을 사실 우리가 영화를 자기 혼자 안방에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극장이나 이런 곳에서 상업영화, 큰 영화들은 틀어주지만 이런 영화들을 알릴 수 있는 곳이 영화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시아 최대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부산영화제가 저는 계속 생존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영화가 저 개인의 것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와 스태프들이 작년 여름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제작하신 분도 계시고 이 영화를 위해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부산영화제가 저는 저희 영화의 그 재현이 춤추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스태프들이 거기가 늪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이힐을 신었을 때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발판을 다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춤출 수 있는 장면을. 저는 부산영화제의 무대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외압, 정치적이든 뭐든 앞으로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일 뒤쪽에 계셨던 기자분, 네. 21세기 대한뉴스 최나란이라 기자입니다. 영화 보고 왔는데요.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감독님께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재현을 과학도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과학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성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자기 신념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미쳐가잖아요. 자기 신념을 정말 지키고자 한다면 재현이 이루고자 했던 것, 그 꿈을 이제 이루는 그런 장면을 그렸으면 그런 말씀이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재현이 그렇게 미쳤을 때 이제 소설가가 오히려 이제 판타지를 그려내는 소설가가 현실을 짚어주면서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서 힐링 영화라고 했을 때 누구를 힐링하는가 하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화에서 그리고자 했던 것이 그리고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과학부가 만약에 이 잊혀져 가는데 재현이 만약에 그 자기의 그 업적이 인정받고 성공을 한다. 예, 그 저는 그것 그런 영화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 실제로 제가 과학부들을 만나서 취재를 했습니다. 몇 분을 만났고 그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연구 과정이라는 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10년, 20년 걸려야지 뭔가 인정을 받는 건데 그 안에서 좌절과 패배를 받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는 근데 재현이가 그냥 실패한 과학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으로 저는 그 마지막 장면, 여기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그 재현이란 인물이 다른 차원으로 저는 이동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가 사실 단순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지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관객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예, 유현수 기자님 마이크 좀 앞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이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영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파괴적이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 배우분들도 굉장히 좀 그걸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배우분들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얘기 지금 안 한 특히 그 지금 죽은 모습으로 계속 계셨던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촬영이 죽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눈썹만 떨려도 제가 NG 내렸거든요. 예, 그 일단 저는 배우분들한테 직접 우선 태화 씨부터 해서 말씀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후반부에 계속 죽어있는 정교수 역에 선택합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저는 특수훈장을 많이 해야 되는 역할이어서 후반부에 그 특수훈장을 영화 찍기 전에 사전에 준비할 때 좀 그 본을 뜨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고 현장에서도 분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요. 그렇게 영화에서 죽는 역할은 몇 번 해봤지만 죽은 상태로 뭐 완벽히 죽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죽은 상태로 그렇게 대사 한마디 없이 여러 날을 촬영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가지고요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깝깝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또 색다른 경험이었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이 다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영화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임정훈 씨도 밝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임정훈 배우님께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지수 씨. 사실 저는 고생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는 중간에 합류해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같이 처음부터 못해서 좀 되게 아쉬웠었고 오히려 영화가 이제 어떻게 나올까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좀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또 글도 보고 하니까 숲을
헌팅 하시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제가 이렇게 듣고 또 봐서 저는 그에 비하면 되게 현장에서 정말 편하게 촬영했구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뭐 에피소드는 이제 아까 뭐 그녀미가 말한 것처럼 보통 뭐 이것저것 배워야 되는 것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 그 전에 뭐 준비했었던 것들이 좀 있는데요. 전 뭐 에피소드보다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지금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면 저는 단연코 그 춤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춤을 잘 못 추는데 그리고 어쨌든 이 인물이 계속 저는 재현한테 이렇게 저도 되게 외면받은 여러 가지 현실에서 외면받은 사람이고 되게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다가가서 관찰하고 했던 마음이 저는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도보다는 근데 이제 계속 그것이 단절되어지고 사실 연결되어지지 않았는데 약간 판타지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그 촬영을 하는 공간도 너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태프들의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나 평온했고요. 너무 기운이 좋았고요. 숲의 기운도 너무 좋고 춤을 잘 못 춤에도 불구하고 근영이와 같이 이렇게 스텝을 밟아갈 때 되게 저는 마음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이 남네요. 네, 저는 기억이 남는 게 숲에서 먼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숲에서의 감정신들이랑 숲에서 공간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다 촬영을 하고 나서 다 마무리 짓고 이제 다시 서울 도시에서의 촬영이 남았었는데 사실 첫 촬영을 하고 도시에서의 첫 촬영을 하고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촬영도 약간 좀 딜레이도 되고 그랬었었는데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숲에서는 굉장히 그 순수하고 혹은 내가 옳다고 믿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얼마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다 찍고 나서 다시 도시로 오니까 이 도시가 주는 어떤 삭막함이나 어떤 소외감들이나 이런 것들도 확 오기도 하고 그런 답답함들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여기 나오시는 인물들 중에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고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끝날 때쯤 되니까 제가 이분 뭔가 단편적으로만 제 이익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인물을 연기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좀 더 이분들이 현실적이고 제가 좀 요새 세상에서 많이 보지 못한 그런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그게 그렇죠. 세상에서 못 보는 인물은 저입니다. 아, 네.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 순서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지금 단체 컷만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 집행위원장님 모두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다 같이 찍으시고 그리고 나서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분들 두 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좀 앉아주세요. 예, 이 정도. 네, 위에도 잠깐만 좀 바라봐 주시겠어요?